네,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용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용띠분들은 일단 리더십이 강하고요.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좀 만족이 안 되시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좀 이렇게 많이 일을 좀 벌리시는 스타일이 많고 그리고 이제 자기 좀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또 매사에 또 적극적이고 또 타협하는 그런 성향들이 대부분이십니다. 자칫하면 이제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모든 일에 경거망동 하시지 않는 게 올해는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22살 우리 용띠분들은 금전이 좀 나갈 일이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검 절약하는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34살 분들은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. 우리 일이 될 일도 좀 안 될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. 모든 일에 좀 신중해야지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46 분들은 구설수가 좀 이렇게 발동을 하기 때문에 심신이 괴롭다 하시고 좀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 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구설이 따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보는 일들이 간혹 생기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하고 6월 달에는 또 사고수가 또 들어오니까 또 조심하시고 문상을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정적으로 불화가 좀 생겨요. 그래서 올해 좀 46 우리 용띠분들은 조금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은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58살 분들은 허리나 이렇게 다리나 관절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약간 건강에 약간 적신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. 투자를 한 곳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. 매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투자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.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0월 후반에는 또 굉장히 좋은 긴 협조가 들어와서 금전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2021년 신축년 용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믿고